앞으로 몇 회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우리가 폼 컨트롤과 폼 엔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 그리고 폼 그룹과 엔진 모델 그룹 또는 엔진 폼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얘는 디렉티브입니다. 디렉티브에서 엔진 모델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디렉티브가 있는 거죠. 그 디렉티브와 클래스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포넌트와 실렉트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컴포넌트 클래스 우리가 정의를 했죠. 지금까지 계속 해서 여기다가 여기에 대응하는 뭔가 있나요? 실렉터 생기죠. 실렉터. ER인가요? OR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컴포넌트 클래스와 실렉트의 관계가 폼 컨트롤 클래스와 엔진 모델 디렉티브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콜스라고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콜스라는 컴포넌트에 보면은 TS 파일이 있고 이 TS 파일이 뭐냐니까 하나의 클래스예요. 그죠? 클래스를 컴포넌트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니까 콜시즈라고 하는 실렉트로서 HTML 페이지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여기 HTML 페이지, 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보다는 앵귤러 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콜시즈 중에서 앵귤러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앵귤러 베이직에서 보면은 여기 있네. 자, TS 파일에 클래스가 있고 얘를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로서 감싸서 앵귤러 베이직이라고 하는 실렉트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면 얘를 어디서 쓰나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콜시즈 컴포넌트 HTML에서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디렉티브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디렉티브는 자신의 클래스가 있어요.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폼이라고 하는 디렉티브는 우리 앞으로 쓰게 될 텐데 엔폼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집니다. 이걸 이제 컨트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컨트롤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폼 그룹,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엔진 모델이라고 하는 말이 실렉터로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디 있나요? 이러한 실렉터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되어 있는 실렉터를 가져와서 어디다 쓰느냐니까 우리가 태그에 디렉티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은 여기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HTML 말고 앵귤러 베이직 컨택트 폼 여기 있겠구나. 컨택트 폼의 HTML 보니까 이런 엔진 모델 그룹이라고 하는 디렉티브가 하나 쓰이고 있고 여기는 엔진 if라고 하는 디렉티브 그리고 또뭐 있나요? 엔진 모델이라고 하는 디렉티브 required라고 하는 거 등등의 디렉티브가 있죠. 이런 디렉티브들은 각자 다 자기만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그 클래스의 실렉트로서 정의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 있는 디렉티브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게 컨트롤 클래스와 디렉티브의 관계가 컴포넌트 클래스와 실렉트의 관계와 같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